이번에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찾아 특별한 인물을 만나봤습니다. 뼈의 기록을 통해 사람의 질병과 인생을 읽어낼 수 있다는 생물인류학자 우은진 교수를 만나는데요. 뼈를 통해서 생전에 어떤 질병을 알았는지, 영양 상태는 이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 잘 먹고 정말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이 사람의 어떤 총체적 삶을 사실은 뼈를 통해서 다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과거를 읽어내는 타임머신이라고 불리는 뼈. 그렇다면 뼈만으로 사람의 신원도 파악 가능할까요? 쇄골뼈는 사실은 가장 먼저 형성이 되고 가장 늦게까지 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뼈라서, 미군 같은 경우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할 때 가슴 엑스레이 사진과 실제 이제 전사지에서 그 발굴한 그 유해의 쇄골 를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서 신원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쇄골을 통해서 많이 했었죠. 몸속의 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뼈 속에는 한 시대의 역사까지 모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회곽묘라고 하는 분묘에서 나온 개체고요. 머리뼈 변형의 아마 원인을 모르고 평생을 사셨을 거고, 그 다음에 허리 등뼈에서도 지금 그 척추 측만증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변형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전에 아마 걸음걸이나 자세 이런 것들이 조금 정상인과 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생활 습관부터 평소 알았던 질병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뼈는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뼈가 우리 신체의 기둥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그런 조직이거든요. 우리가 노화하고 퇴화가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체 활동을 하고 어떤 음식을 섭취했는지 이런 것들이 뼈에 장기적으로 사실 기록으로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사실은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조직이 사실 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크고 작은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골격 성장이 멈춘 후에도 뼈가 없어지고 생기는 과정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허물고 짓기를 반복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낡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 뼈를 갈가 파괴하는 파골세포와 골질을 분비해 뼈를 새롭게 만들고 채우는 조골세포입니다. 뼈 재형성의 주축인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이 무너지면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성의 골밀도는 30에서 35세 사이에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줄어들다가 완경기에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골밀도 또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오래된 뼈를 파괴하여 흡수시키는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년 여성의 경우 파골세포의 활성도가 증가하고 또 반대로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의 활성도는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진행될수록 뼛속 구멍의 크기와 수는 점점 증가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완경이 후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불균형이 심각해지는데요.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부서질 수 있어 중년 여성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중 94%가 여성이며, 특히 완경이 후 50대 이상 여성 환자의 비율은 무려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